오늘 이코노미스트 2024년도 6월 1일자 기사네요. 닭고기값 내렸는데 치킨값은 왜 오르나. 치킨값 3만원 시대. BBQ 굽네 프라다 등 제반 비용 부담 이후로 연쇄 인상. 배달비 포함 시 한 마리 가격 6만원 아니 3만원 6박. 육계 가격 하락에도 인상 비판. 아 육계가 하락했군요. 어쩐지 닭값이 싸다 생각했죠. 아, 국민 간식 치킨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아,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치솟는 원재료 가격과 임대료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잇따라 가격을 인상하면서입니다. 치킨 한 마리 가격이 2만원 선을 넘어 치킨값 3만원 시대를 눈앞에 뒀습니다. 아, 치킨 업계는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각종 부대 비용이 발생하면서 가맹점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치킨 원재료인 육계 가격이 하락했다는 그 점에서 치킨업계의 입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어렵다는 소비자들의 지적이 나옵니다. 아 얼마 전에 나는 치킨이 절반값으로 팔아서 나는 한 그 다섯 마리 사다가 또 오른다 해서 저기 일곱 마리 사가지고 12마리를 샀네요. 12마리 사서 냉동실에 올렸어요. 2년 만에 주요 메뉴 가격 인상 행렬. 프랜차이즈 치킨 업계에 따르면 BBQ 운영하는 제네시스 BBQ는 오는 6월 4일부터 총 110개 판매 제품 23개 소비자 권장 판매 가격을 평균 6.3% 인상한다. 이것은 이제 치킨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이건 이제 안 하고 오늘 저기 나의 코멘트는 치킨 한 마리 집에서 만들면 만 원도 안 듭니다. 아마도 포장비, 배달비, 임대료, 기타 부대 비용이 상승 요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치킨의 주 재료인 생닭값이 엄청 내렸어요. 지금 얼마 전에 생닭을 절반값으로 세일해서 대량으로 구입해서 냉동시켰어요. 물론 치킨을 튀기는데 기름값, 빵가루, 녹말가루 등 재료값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기본으로 준비되어 있는 상태라면 닭값이 값을 좌우한다고 봅니다. 배달비 등 들이지 않는 배달비를 들이지 않고 운동 삼아서 자기가 직접 가서 가게 가서 사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치킨은 간단한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것이 경제적이고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아요. 집에서 여러 번 튀기지 않는 좋은 기름으로 쓰니까 기름도 저기 큰 그 영업용 기름 나는 사다 놓고 1년에 두 번만 그 큰 기름 사오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치킨 한 마리에 3만 원씩 주고 어떻게 치킨을 사 먹습니까? 요즘 치킨값이 절반으로 하락해가지고 4,500원씩 주고 아주 집에서 부드러운 중닭인데 튀겼더니 엄청 맛있어요. 뭐 배달 치킨보다 더 맛있어요. 이런 것도 주부가 3만 원을 주고 참 배달비까지 포함해서 사 먹기는 너무 세네요. 이코노미스트 2024년도 6월 1일자 기사 닭고기값 내렸는데 치킨값은 왜 오르나에 대해서 나의 코멘트를 했습니다.